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을 수리점에 와서 한번 찍게 됐는데요. 제가 공개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오디오계 이 수리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실력을 인정하는 그런 선생님과 함께 300B 앰프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썽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하러 온 건데요. 여는 김에 이 300B 앰프의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앰프에 비해서는 속이 2단, 3단으로 꽉차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예,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어떤 점은 좀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별 문제는 없어요. 아주 엄청 설계도 잘했고, 잘 만들었고, 또이 전원부도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해놔서, 요거 부분에서 말씀인가요? 그리고, 이쪽에? 그죠. 이 콘덴서 부분은, 큰걸 써도 되지만은, 작은 거 여러 개쓴 거, 작은 거 이것은, 지금 6개. 아니, 이제 이건 4개 따로, 4개 두개 따로, 따로, 2개 이제 따로. 그렇고, 초크 들어가고, 이렇게 충실하게 만든 건참 드물어요. 우리나라의 재료으로는 이거 못 만들어. 왜 한국에서는 부품값이 비싼가요? 아니면은 뭐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가요? 이거 설계하고 부품 쓰고 이게 이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될 거야. 아, 진짜요? 전혀. 지금 이 전원부 이렇게 하는 데도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바이오스 쪽에 저항을 쓸때 이렇게 알루미늄 저항, 비싼 거, 이런 거 쓰는 일도 별로 없어요. 부품이 좀 사양이 과학적인 게 높아요? 대부분 이제 권선 저항들 쓰고, 아, 그렇죠. 권선 저항 내가 권선 저항 쓰고 그렇죠. 쓰는데. 그리고, 이게 알루미늄 저항이에요, 요거가? 그렇죠. 여기 지금 뭐, 여기 쓰는 이제 이런 콘덴서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T형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상황이지. 굉장히 힘들게. 납땜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납은 아주 뭐, 최고급 납을 쓴것 같아. 아, 납 자체가. 그리고 납땜을 한 사람의 그 납땜 기술이 장난이 아니야. 아주 품질이 엄청나게 그, 뭐, 기능이라고 그럴까? 납땜 기능이라고 그럴까? 기능이, 그래,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아, 아주 장난 아니야. 꼼꼼하게 잘 붙어 있거든요. 장난 그러게요. 아니야. 이게 보통 중국산 제품을 보면 납땜이 문제가 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나 이렇게 잘 만든 거 중국산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실제로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일단 소리가 좋다고 평가하시니까. 소리가 좋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 그래요. 사실 선생님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수리점을 다니느냐인데, 아마 이 목소리 들으시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또 제가 이거 소개했다가 여기저기 전화 오면 귀찮으실까 봐서 제가 소개를 안 하고 뭘, 뭘, 하루에 그냥 전화가 뭐 말도 못 되게 오는데, 뭐. 아무튼 저도 이거를 제가 열어서 속을 보고 이게 좋고 나쁘고를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다른 거볼거 없이 그냥 모르면은 납땜을 얼마나 잘했나. 아, 이게요, 납땜인데. 그러게요. 다른 것으로 이 기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납땜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기술을 알거든. 그 사람의 수준을.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갈하게, 옛날에 그 그러네요. USB 같은 이제 그런 직공 앰프, 그 도시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거 아주 대단해요. 단지 이런 이제 케이스 같은 케이스에 이런 거 것들이 약간 조금 좀 쌈지게 보이는 이제 이런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케이스 좋은 거 여기다가 막 그렇죠. 막 프린트해 여기다 뭐 글씨 마크 심어 찍고 막 이러면은 놓고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 어마어마 해서 그러면 올라가는 그럼 거죠. 이런 저항 여기다가도 다 찍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 엄청난 거지. 이게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충실하게 만든 거 정말 드물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지금 쭉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아주 정밀하게 다 붙어 있거든요. 이게 납땜 한 것이. 이게 사실상 프린트 단면짜리지만은 다 이거 이게 다 구멍 뚫어 세워가지고 그 저쪽에서 납땜 그러네요. 다 끝내가지고 정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게 여기다가 딱 이렇게 납땜을 한게 아니고 구멍을 그럼 뚫어서 세우고 그다음에 그렇죠 납땜을 그렇죠 했네요. 그렇죠 아, 그게 좀 다르네.
다른 데들은 보면은 이게 저기 선을 이렇게 은성 같은 구리선 같은 거 쭉쭉쭉 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이는데 얘는 물론 이제 우회수기 같은 것들은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그라운드 선 딱 배선 먼저 해놓고 쫙 이렇게 나가 그러는데 우회수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것은 이제 PCB 기판을 썼으니까. 예,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하드웰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드와이어링.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하드와이어링 안 하고 하드웰딩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PCB 기판을 썼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는 예, 지금 보니까 요걸 하드웰딩이라고 한 것 같아요. 웰딩은 이제 납땜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PCB 기판을 안 썼으면 하드와이어링이고 PCB 기판을 썼지만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연결한 것은 이제 하드웰딩 이렇게 다 보면은 것 같아요. 예. 이 콘덴서를 이 T형 콘덴서를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것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진짜 근데 무거워요.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 무게 자체가 사실 이 앰프가 300배가도 4개가 들어가니까 일반 싱글 앰프보다 뭐 출력 부족해서 뭐 이거 못 듣겠다 이러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저기 대단해. 예, 300배 앰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수리점에 와서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대단해.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